이런 걸 또 잘 막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 이거는 와 이거 맞아요? 따야겠는데 이거 영상? 바로 왔네. 지금 204등 구간. 아니 204등 구간에서 이런 덱을 쓴다. 어? 시작했다. 아 방금 시작했네요. 와 자 프린스 화살 위치도 좋았고 서로 불편한 그런 그런 거 없는 패돌리기. 자 화살 빠졌을 때 야 이거 자상프거든요. 자상프인데 자상프는 스펠이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토블린한테 힘들 수 있어요. 이거 와 이것도 과학이네. 진짜 과학이네. 와 자상프 만나기 상당히 힘든데. 나는 이거 진다에 걸겠습니다. 일단 이득은 보기는 봤는데 첫 판은 좀 국룰이긴 해. 자 프린세스. 근데 저게 만약에 통나무가 없으면 뭐 고블린이 유리할 수 있겠죠. 근데 보통 3스펠 들지 않나? 자상프는 아 감전이야? 아 감전이면 아 이긴다. 할만하겠다. 아 그러네 통나무 없네. 아 화살 파볼 감전이다. 자 일법 있고요. 아 아니네 화살 파볼입니다. 어 뭐야 자이언트가 없나? 자 이거 기가 막히게 땡겨주고요. 자 요거도 재밌죠. 자 화살. 자 요거도 상당히 깔끔했습니다. 상대가 마지막 카드가 뭡니까? 자이언트 같은데? 자 여기서 또 이득 보고 그죠? 아 이게 화살 파볼이네. 투스펠이면 자상프의 그런 메리트가 좀 떨어져. 이러면은 토블린이 할만할 수도 있어요. 휘둘릴 수밖에 없거든. 자 또 스펠 빠졌을 때 좌 프린세스 우 로켓병. 자 이거 기사가 또 충분히 밥값을 해주기 때문에 예 그죠? 자 다시 날라가고요. 계속 이거 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또 넣어놓고 상대방 유닛 나오면 또 로켓병으로 짤짤이 넣고. 와 짤짤이가 아니지. 와 깔끔하다. 자 잡혔습니다. 아니 이거 배치도 귀하네요. 자 고블린 미러전. 근데 이거는 봅시다. 토네이도 있는 쪽이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점프 먼저 넣는 게 기분 좋거든요. 기사. 그리고 상대방은 아마 인타나 방타가 있기 때문에 방타 없는 쪽이 더 유리합니다. 그죠? 토네이도가 훨씬 유리하지. 고블린 미러전에서 토네이도 vs 방타. 방타는 필요가 없거든.
철이 막혀버려. 고블린 미러전에서. 아, 뇌전탑이네. 뇌전탑은 좀 얘기가 달라질 수도 있긴 한데, 그래도 나는 토네이도에 좀 점수를 주고 싶네요. 아, 뇌전탑 저게 좀 적폐긴 해. 난 진짜 다음 시즌 뇌전탑 버프 되면 난 말이 안 된다 생각해, 솔직히. 와, 이 센스 뭔데? 야, 이 디테일. 이 디테일이 진짜 실력의 전부거든요? 클로 같은 경우는. 자, 내전, 어우, 상대방도 타이트하다. 하지만 로켓병을 바로 끊어주죠. 와, 이 점프 싸움에서 이긴다는 거는 이미 우위를 가지고 가는 건데. 자, 여기서 서로 맞아주면서, 어, 벌써 상대방은 이미 이제 덱을 알죠. 빅스펠 없다는 걸 알죠. 그래서 이제 로켓질을 하기 시작하고, 그렇죠, 뇌전탑 받고 로켓질을 시작할 겁니다. 근데 모르겠어요, 이거를 이제 어떻게 처리할 건가. 오, 이거 짤짤이 들어갑니다. 어, 진화 로켓병 활용 상당히 좋았죠. 대놓고, 와, 와, 과감하게. 예. 자, 통나무. 자, 여기서 다시 점프. 와, 운영, 와, 기가 막히네. 기가 막히네요. 자, 통나무 다시 굴려주고. 자, 여기서 프린세스 끊겼죠? 잠깐만, 여기서? 자, 완막해줍니다. 아스 고블린 갱으로. 그죠? 자, 통나무 굴려주고. 자, 이번에는 뭔가 의식을 해서 도네이드를 쓴 겁니다. 자, 다시 프린스. 아, 프린세스 다시 세워놓고 하지, 상대방은 그냥 뇌전탑으로 입구 컷을 해버리는데, 여기서 또 도트 딜 들어가죠. 그죠? 상대방은 저거 지금 로켓 던지는 것 자체가 이미 운영해서 졌다는 뜻이거든. 예. 지금 막 나가겠다는 뜻이거든, 지금. 정신 못 차린다. 야, 고블린 대 고블린 싸움인데 상대방이, 와, 이 알스, 야, 뭡니까? 점프 싸움도 압도적인데요? 이것도 완막이고. 아니, 숨을 못 쉬게 하네, 상대방을. 야, 와! 아니, 뭐야? 아니, 지금 이 구간이면 저 유저도 지금 고블린통 마스터 유저거든요? 야, 이거 너무 잘하는데? 아니, 이거는 상성을 조금 떠나가지고 이미 피지컬과 운영해서 좀 압도를 해버렸어. 근데 고블린통 같은 경우는 심리적인 요소, 그 다음에 상대방보다 조금 한 발 빠르게, 반박자 빠르게 가는 것도 진짜 중요하거든요? 너무 잘하네. 아니, 이 정도 하면 올라가야지, 맞지? 자, 이번엔 파볼. 어, 저거 목냄인가요? 이거 목냄이면 쉽지 않을걸. 상성이. 아, 아니네. 로고 바통 파볼. 아, 로자네. 근데 다행히 기사가 있어서 로고는 그닥 무섭지 않습니다, 이 덱한테는.
야, 근데 이거 방타가 없는데 진노 어떻게 막아? 아, 어떻게 합니까 이거? 근데 아마 데이터가 있을 겁니다. 워낙 많기 때문에. 자, 아스로 효율적으로 아주 방어를 해줍니다. 자, 다시 기사. 이거 진노 타이밍이 좀 문제거든. 자, 진노. 자, 후방으로 하죠, 안전하게. 무리할 필요가 전혀 없죠, 고블린 상대로는. 자, 이것도 역시 예측해주고요. 이거 프린세스 땡겨갔으면 이미 게임 터지는 거거든. 저 미세한 차이 하나로 코스트를 또 사냥꾼을 저쪽에 뺄 수밖에 없거든. 그래놓고 오른쪽 진로 깔끔하게 막아주고. 야, 진짜 저 미세한 저 플레이 하나가 이렇게 게임을 만드는 거거든. 자, 바통 빠졌을 때 고블린갱 찔러주고. 낚시꾼이 또 약하죠, 고블린갱 상대로. 자, 여기서 데미지 또 들어가고요. 점프. 자, 여기서 킹타워를 끼워줍니까? 그죠? 토네이도가 지금 놀고 있으니까 빼주죠. 자, 다시 바통. 여기서 전진. 와, 근데 이거 수비는 어떻게 하죠? 지나로자 타이밍이 아니라서 괜찮긴 한데 금방 오거든요, 지나로자. 상대방도 빡세게 했다. 잘했다. 근데 이거 생각보다 텀이 빨라서 당연히 기사가 왔습니다. 근데 이제 반대쪽 들어갑니까? 그죠? 어, 이거 후방이다. 후방이면 다시 시간이 생기거든요. 자, 보겠습니다. 자, 상대방 흔들리기 시작하죠. 상대방 지금 눈동자 흔들리기 시작해. 자, 파볼로 끊어주고. 적어도 지금, 자, 어, 이거 어떻게 막나요 근데? 자, 바통. 토니도 써주고. 아, 생각보다 너무 잘 막는데? 아, 상대방 코스트를 다 분산시켜버려. 자, 또 1코스트 손해보고 전진 프린세스 맞고. 상대방 지금 흔들립니다. 짜증나거든요. 저게 고블린통한테 운영 당했을 때 나오는 전형적인 PTSD입니다. 내가 많이 당해봐서 알아요. 지금 아까 바통 한틱 옆으로 가는 것 조차가 이미 지금 왔다는 거거든, PTSD가. 자, 지금 프린세스 두 마리 쌓여서 쌓입니다. 지금 또 살려주고요. 자, 바통은 또 짧아서 프린세스 견제가 안 되거든요. 프린세스 저거 쌓이면 데미지 생각보다 많이 들어갑니다. 자, 또 전진 프린세스 막고 있죠. 와, 아, 미친. 아니, 자, 이제 로켓병, 진화 로켓병은 수비로 써도 국물. 와, 또 전진 프린세스. 와, 야, 아니, 로자 두 마리 오면 뭐하노? 어? 아유, 오면 뭐하노? 이번 판도 압도했어. 야, 이거는 어나더 레벨이 맞네.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또 찔러주고요. 자, 로고 고블린. 아, 이번에 짤짤입니다. 그래, 메타덱을 좀 만나봐야 돼. 맞아, 저거 고드릴이거든요, 고드릴. 도둑 진화 로켓병 있는. 그죠? 와, 여기서 점프를 그냥 과감하게 찔러준다. 이 기사 믿고 깝치는 거거든요. 와, 여기서 또 짤짤이를 이렇게 또 옷가디를 넣어주는 거 재밌거든.
나중에 되면 저게 골치 아프거든요. 자, 여기서 통나무가 아우 아우 이게 뭡니까? 아니 자 깨워주고 편안하게 깨워주고요 편안하게 막아주고요 지금 아주 편안한 상태로 막았고 공격 화끈하게 데미지 넣어놨습니다. 근데 코스트도 전혀 안 밀리고 있어요. 오히려 앞서고 있습니다. 다시 점프. 자 토네이도 밖에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저렇게 들어가는데 자 이거 도트 데미지 살짝 땄죠. 살짝 이거 별로 안 아프거든요. 이거는 자 한 대 들어가도 와 이게 뭐야. 와 실제로 만나면 진짜 개빡치겠다. 덤프 고블린통한테 당하면 실제로 개빡치거든. 와 좀 잘하 진짜 충격적이네. 아니 저 이 덱 만만 한번 보게. 뭐야 이건 해보겠습니다. 아 리그전 말고 뭘 손가락 차이야. 손가락 4개로 하는 거라 생각해. 그냥 하나만 없다고 생각해. 보여줄게. 이런 걸 또 잘 막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 이거는 맞아주고요. 에, 그죠? 이렇게 해놓고요 밀쳐놓고요. 이게 맞잖아. 아니 가만히 봐봐. 어? 웃지마 임마. 아니 일단 4기가 꺾이잖아. 나는 14렙이고 상대방은 15렙이니까 쓰라 꺼지라. 아니 나는 긴장도 안 되는데 왜 이런 실수를 하는 거지? 마이 홈그라운드인데? 저거 봐봐 밑딧놈. 타이트하게 간다 이거지? 어떤데 상당히 킹받지. 이제 나 수비 어떡함. 끄지라. 이거 맞아줘야 한다. 뭐고? 아니 거꾸로 나붙네? 아니 거꾸로 나붙네? 끄지라. 끄지라. 내가 꺼질게. 불만 없지? 내가 꺼진다 했으니까.